아, 그러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เขาเจ้าเบิ่งจากภายนอกแล้วก็เจ้าเป็นคนหนาหากมีผิวที่แบบขาวแล้วก็ตาสั้นเดียวนะซึ่งความมักส่วนตัวก็แม่นแนวนั้นอยู่แล้ว그러면 이제 한국 남자와 국제 결혼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แม่นระหว่าง2ประเทศอาจจะ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ที่ยังมาเฮ็ดธุรกิจในลาว 그러니까 한국 남편이 여기 와서 같이 결혼하면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아, 원하시는 남편 월급. 한국 여자분들이 이제 조건 좋은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곧 그 한국 여자들이 어리 될 건데 자기가 어리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40이 넘어가면 이제 유통기한 지나잖아요. 야쿠르트를 쓰면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야 되는 야쿠르트라. 근데 자기가 유통기한 지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끝까지 내가 비혼주의라고 생각했는데 40이 넘어가 보니까 이제는 외롭고 힘들거든. 일하겠으면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결혼하려고 그 시대에 놓으면 한국 남자들은 그 여성분들하고 결혼 못 하는 거지. 왜? 출산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들어가는 나이가 일정하게 안 들어가. 늦게도 받고 이렇게 받아야 늦게 졸업하는 건데. 이사님 오전 맞선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예. 좀 어떠셨나요? 뭐 늘 보는 맛선이니까 이 신부하고 어떤 신랑하고가 제일 잘 어울릴까 고민하는 거죠. 실제로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국제기로 이제 불신을 이제 엄청 가지고 있다가 내가 만날 때 이제 불신을 이만큼 안고 왔지. 내를 믿고 가자 해서 내가 그 시골 몽둥아 같이 해줘가지고 지금 이번에 딸 낳고 잘 살면서 하부시 하려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행복하죠. 내가. 국제결혼에 불신을 갖고 계신 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많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결혼을 못하거나 할 여유가 안 돼서 국제결혼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지금 비혼주의, 미혼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죠. 뭐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일단 애기 낳고 결혼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젊은 친구들이 가정을 가짐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싫어서 혼자 사는 신랑들도 많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어쨌든 한국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잘 안 하려 하니까 왜냐면 좋은 조건의 남자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좋은 조건의 남자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선택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여자들도 뭐 혼자 사는 걸 많이 좋아하고 첫째는 제일 큰 거는 뭐 집값 비싸지 먹고 살기 힘들고 교육비 비싸지 그래서 뭐 정부에서 그 십몇 년 동안 저출산 정책으로 몇백조를 써가면서 했지만 쓸데없는 제도들만 처음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인기 얻기 위한 정치를 자꾸 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돈만 나가는 거지.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뭐 한국 남자든 뭐 그 외국 여자 뭐 결혼하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애기도 낳고 할 건데 지금 뭐 저출산하면서 막 국제결혼은 옥죄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 막 법을 강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규제가 많아요. 갈수록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원하는 거죠. 원하고 말은 막 결혼을 많이 해서 애를 낳아지만 환경은 결혼 원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뭐 그러니까 힘들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여자분들이 이제 조건 좋은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곧 그 한국 여자들이 어리 될 건데 자기가 어리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40이 넘어가면 이제 유통기한 지나잖아요. 야쿠르트를 쓰면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야 되는 야쿠르트라. 근데 자기가 유통기한 지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끝까지 내가 비혼주의라고 생각했는데 40이 넘어가 보니까 이제는 외롭고 힘들거든. 일하겠으면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결혼하려고 그 시대에 놓으면 한국 남자들은 그 여성분들하고 결혼 못 하는 거지. 왜? 출산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대부분 한국 신랑들이 이세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여자들은 뭐 딩크족이라 해서 애기도 안 낳고 그러면 평생 남자가 내만 먹여 살리고 나는 땡가땡가 놀고 그렇게 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이 안 이루어지죠. 그 우리 여성들이 멀쩡한 우리 총각들을 결혼을 안 시켜줘가지고 우리 라오스의 신부들한테 다 이렇게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부들이 갈수록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사님 저기 강 옆에 천막처럼 이렇게 저것도 집이에요? 집이죠. 양철방. 양철 집인데 이제 저런 집은 우기 때 되면 정말 힘들어. 밤에 비가 오거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라오스도 물가가 점점 비싸져가지고 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지고
라오스 신부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뭐 한 100불에서 150불 사이라고 보면 되죠. 15만 원, 20만 원? 예, 그 정도. 근데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생활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오면 뭐 식당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잘 때를 제공해 주잖아요. 밥도 주잖아요, 식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 있는 거고, 공장에 가면 기숙사를 주거든. 기숙사를 주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라오스에서 돈 걱정 없이 좀 살고 싶다 하면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나 돼야 될까요? 글쎄, 뭐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 틀리니까. 여기 라오스 국민 기준으로? 라오스 국민 기준으로는 뭐 돈 100만 원 돼야 되겠어요. 500불에서 한 700불은 돼야 조금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죠. 그러면 신부 중에 500불 정도 버는 신부가 있어요? 네, 있어요. 지난달에 결혼한 신부인데 동덕대학교 나와가지고 회사로 치면 약간 총과장. 라오스의 동덕대학이 이제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예요. 여기서 아침에 기도했죠? 네. 그래. 기도한 사람은 잘 됐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 부처님 다 도움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이제 오후에도 맞선인가요? 오후 맞선 이제 시작해야죠. 신부들 와 있거든. 그럼 이사님, 네. 보통 이 매칭이 몇 번 만에 체결이 되나요? 이틀 안에 다 끝나요. 늦어도 3일 안에 끝나요. 3일 됐는데도 매칭이 안 되면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너무 높은 신부를 찾든지, 아니면 자기 조건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을 찾든지, 자기는 퀄리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신부만 자꾸 찾으면 이 신부가 이 신랑을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까이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3일 지켜봐도 안 되면 눈이 오기.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신랑을 안 데리고 오려고 한국에서 우리 상담 매니저들이 상담해서 우리하고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안 맞는 신랑을 계약해서 오면 이제 매니저들이 나한테 혼나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쨌든 멀리 시간 됐으니까 왔는데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안 될 사람을 보내면 다 힘들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하고 맞는 컨셉 될 사람들을 보내야 돼. 빅을 잡던 게 빅을 잡던 거야. 실장님 여기 고기 맛있네요. 저 잠깐만 여기 직원분 인터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인터뷰 네. 하고 오세요. 네. 네. 하이. 안녕하세요. 한국말 좀 할 줄 알아요? 조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10대삐. 17살이에요? 아, 17살이구나. 여기가 지금 한인식당이잖아요. 한국 남자분 많이 오잖아요. 올 때 혹시 전화번호 달라거나 대시 받은 적 있는지? 전 뜨기 흠이 때 하우갑마 헤드비어 하드레 삼무 여니 뭐 흠이 ประมาณ 2ปี ที่แล้ว 아, 2년 전에. 아, 그러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เขาเจ้าเบิ่งจากภายนอกแล้วก็เจ้าเป็นคนน่ารักมีผิวที่แบบขาวแล้วก็ตาสั้นเดียวนะซึ่งความมักส่วนตัวก็แม่นแนวนั้นอยู่แล้ว อ่ะ, 귀엽다. 한국 남자 귀엽다. 피부도 좋고 귀엽다. 그러면 혹시 이제 결혼 생각이 있는지? 아, โดย คิดไว้อยู่เพราะว่า เขากำลังเฮ็ดความเข้าใจเกี่ยวกับวัฒนธรรมกับเจ้าแล้วรู้สึกว่ามัก 결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한국 남자와 국제 결혼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라왕 2 ประเทศ อาจจะ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ที่อยากมาเฮ็ดธุรกิจในลาว 그러니까 한국 남편이 여기 와서 같이 결혼하면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아, 원하시는 남편 월급. 그래คนที่มีฐานะที่ดีแล้วก็เอาที่แน่ๆก็อยากให้ได้คนผิวขาวตาสั้นเดียว 4,000 5,000불. 아, 그러면은 원하는 결혼 지참금. 네แม้แล้วแต่พ่อแม่ได้ก็ได้เด้อ 지참금은 필요 없고. 아, 착한 사람이면 좋겠고 부모님도. 아,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가. 적대. 아, 고생했어요. 이제 저분도 이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채용했지. 채용해가지고 지금 손님 없으면 한국어 우리 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손님 없으면 여기 일하고, 월급도 주고 내가 족하니까 월급 많이 주지. 몇 살이에요 저분? 18살. 아, 18살이요? 원래는 결혼하려고 왔는데 그냥 직원을 해라. 결혼하기에는 우리가 좀 미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사님이 돌려 말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 맞잖아. 미모가 떨어지니까 괜히 맛은 나고 마음 아프니까 그냥 내 밑에서 일을 해라. 그래갖고 한국말을 좀 잘하면 얼굴을 못생겨도 커버가 되니까 또 혹시 일을 좋아할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때는 이제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은 그러면 이사님도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맞선 보러 가는 거예요. 두 명 그 동덕대 쪽에. 동덕대 근처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맞선 보러 직접 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3시간, 4시간씩 시골로 찾아다녔거든.
신부가 시골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때는 이제 신랑이 한 명, 신랑 하나를 데리고 그 하나를 위해서 다 스텝 뛰는데 신랑이 많으니까 한 사람 위해서 못 뛰니까 이제 우리가 차비를 줘가지고 너가 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스케줄에 맞추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간혹 가다 오늘처럼 뭐 비가 와서 못 오고 막 이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가보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봤지. 집에 가면 나부사진 집에서 앉아가지고 맛을 보고 창문도 없는 집에서 맛을 보고. 대표님 그 사투리랑 동굴 목소리랑 이 동남아를 결합하니까 그 드라마 카지노 최민식 생각이 나. 나이가 여기 이제 한국 코리아타운이거든. 네. 여기 한국 마트, 부동산 다 있어. 한국 빵집, 럭셔리는 짝퉁집, 저 홍콩 명품 저 짝퉁집, 그 옆에 부동산, 그 옆에 저 인형뽑기 있는 데는 엄마네 슈퍼, 골든베이는 중국 애들 룸사롱, 여기 일본 식당도 또 많거든. 여기 한국 일본 썼겠지. 이사님, 이제 한국 사람이 여기 라오스 와서 괜찮은 집 구매해서 여기에서 살려면 집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괜찮은 집의 기준이 한 5억은 줘야 안 되겠네. 5억이요? 여기 비싸네요. 땅값이 비싸지. 명석이 여기 캐피탈 수도인데 땅값 100평 살려면 한 5억 정도 줘야 될 거야. 아, 그냥. 100평에 5억이요? 평당 500? 500 정도.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땅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지. 나는 동남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땅을 못 사. 건물은 살 수 있는데 땅을 못 사거든. 그래서 라오스 와이프 이름으로 많이 사. 그래갖고 와이프하고 잘 살면 되는데 바람 피다 걸려갖고 잘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제 명의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땅 뺏긴 남자들이 많다니까. 자, 우리는 커피를 먹으러 갑시다. 맞선을 이렇게 밤까지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이렇게까지도 하죠. 오늘 끝내야 하루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사님, 오늘 신부가 정해진 신랑분이 있어요? 있지.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오늘 맞선을 아침 10시부터 거의 8시까지 한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 신랑이 나빠서 못하면 안 해줘. 나쁜 게 아닌데 못하면 내가 끝까지 해줘. 네. 될 때까지. 근데 이런 거 있죠. 3일 동안 맞선을 봤는데도 신랑이 마음에 드는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아, 거의 없어요. 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할 경우지. 아, 그러면 이제 그 여자분들이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이만큼인데 네. 원하는 수준이 이만큼이면 안 맞는 거지. 국제결혼하러 와서 선택을 못 받는 신랑들의 뭐 특별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방금 말했듯이 너무 높이 이상형을 잡고 오는 거지. 네. 내가 국제결혼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여자분들은 자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 다른 신랑들도 다 보잖아. 그렇지. 이것도 훨씬 좋은 신랑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 못하고 너무 이쁜 여자 찾아오면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나이 많은 분들이 어린 여자 찾으면 못하고 여자들이 안 하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는 지참금이 천불이잖아요. 다른 사람 좀 만 불씩 주는 게 아니잖아. 또 신부 입장에서는 내가 천불 받고 그 나이 많은 신랑한테 가 안 가지. 그러니까 힘들지 우리가 신부 모집하기가. 그런데도 우리가 제일 많이 모집하잖아. 그거는 네. 이제 내가 결혼시킨 신부들이 소개가 들어오니까 하는 거야. 그걸 원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5,000불씩 막 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작게 주지. 그렇지만 신부는 제일 많지. 국제결혼하러 큰 뜻을 품고 이게 오셨을 텐데 못하는 경우를 보면 좀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내가 이 친구 안타까워서 해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거의 다 해줘. 근데 내가 이 친구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안 해줘. 내 마음도 아픈데 우리 신부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너하고 살면 그거 안 해줘버려. 그러니까요. 이제 대부분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신랑분들이 무조건 이쁘고 어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사실 속으로는 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본연 중에 그렇게 품고 있는데 그걸 내가 깨주지. 그런 감정이 자꾸 치우치면 내가 그 감정이 사라졌을 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이거든. 안정성이거든. 연애는 화려한다도 하도 되고 뭐 안 하면 깨지면 되잖아. 결혼은 깨졌을 때 오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쁜 여자분들만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으나 그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도파민이 녹이 끝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삶이 행복하지 않고 계속 내가 을로서 살아야 되잖아.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 여자는 늘 받아왔기 때문에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하루가 아니잖아.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안 가면 이혼을 하든지. 거의 5, 6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 신랑들이 그런 상황에 안 빠지게 하려고 내가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요, 이사님. 국제 결혼을 잘 하려면 어떤 신부를 만나야 되는지 이사님만의 원칙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한 7명 본 것 같은데요. 인연은 한 10시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